만져봐. 승재야, 승재 혼자 나가면 어떡해? 어? 밖에 위험한데 승재 혼자 나가서 빠방이랑 확 부딪히면 어떡해? 그럼 어떻게 되겠어? 나 산 쪽으로 왔는데. 아빠 없이 혼자 승재가 나간 게 문제지 지금. 엄마 슬퍼. 다시는 안 그럴게요. 그래야지. 네, 안 그럴게요. 약속. 아빠랑 약속한 거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? 지킬 거야. 지킬 거지? 응. 그 먹고 싶은 거 못 참겠어? 응. 참아야 돼 승재야. 더 큰 것도 참아야 돼 이제.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. 이게 뭐야? 초콜릿이지? 이게 좋아할 게 아니라 이거 흥분하지 말고 앉아봐봐. 이거를 앞에 두고 승재가 5분 동안 참을 수 있어? 네! 5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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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재가 이걸 5분 동안 참으면 두 개를 먹을 수 있어. 네! 근데 5분을 못 참고 그냥 먹으면 그냥 하나 먹고 끝나는 거야. 네! 알았어? 네!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. 승재한테 참을성 같은 걸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. 5분 동안 기다려. 네! 알았지? 네! 참을 거야. 참을 거야? 네. 자, 시작. 5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야. 그럼 두 개 먹을 수 있어. 엄청 잘 쳤는데요. 이대로 성공할까요? 승재 안 먹었어? 응. 왜 안 먹었어? 참았어. 왜 안 먹은 거야? 먹었어. 그러니까 어떻게 참았어? 지금 먹은 거야? 5분 기다렸다가? 응. 승재 잘 참는다. 이만은 승재 잘 뿌려 주게요. 승재 참았으니까 하나 더 줄게. 네. 네. 그래, 승재가 아빠랑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 하나 두 개 더 먹을 수 있는 거야. 놀랐어요, 사실. 초 없어지자마자 먹을 줄 알았죠.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잠깐 참을 줄 아는구나. 굉장히 좋았어요, 저는.